자, 가상 세계에서 도착을 한 우리 놀토 멤버들 다들 적응하시고 싸이월드에 미니미 도토리를 전혀 안 쓴 사람. 도토리 아예 안 써. 아예 안 쓴 사람. 도토리 좀 써요. 이모 가수 아담. 에이. 죽은 줄 알았지? 해리포터 아직 김장훈 선배다. 김장훈 선배. 김장훈 선배. 귀여워. 어 뭐야? 뭐야? 스파이더맨. 어쩐지 얘가 땀을 계속 흘리더라고. 많이 먹네. 그래서 좋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변신전. 옆에는 누굽니까? Hello, I'm Truman. Truman Show. 짐 캐리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놀라운 토요일 촬영 자체가 저를 위한 쇼가 아닌가. 알아만 갑시다. 놀토 또 가장 세게 하면은 또 세리 아니에요. 가상 세계 매트릭스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점프. 뒤로 이렇게 허리 꺾는 것도 가능합니까? 양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양각으로. 아이돌 전환해. 이건 아니고 내가 필라테스에 일주일을 다녔다 이거. 자, 오늘 함께할 주인공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인 아이돌 에스파 나와주세요. Next level, 지겨라, 지겨라, 지겨라. 와, AI다, AI. 뭐 있어? 신곡? 뭐 있어? 신곡이야. 와. 음악 플레이. 내가 제일 잘 나가. 오케이 됐어요. 키 너무 쉽다. 이거 21 내가 제일 잘 나가. 실패. 그렇지. 아 이거 몰라? 아니요. 아 이거 몰라? 플레이. 3 2 CL. 실패. 나쁜 기집애. 실패됐습니다. 태구 CL 나쁜 기집애. 정답입니다. 자, let's go! Let's go! 어디 다 할까? 신기하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앨범을 냈던 안녕하십니까 신동엽입니다. 와 이거 구하기 힘든 거 가져오셨네. 신동엽의 횡설수설 캐롤. 와. 되게 오래전에 제 스타일리스트 동생놈한테 사인을 제가 해줬더라고요. 되게 오래전에 너만 듣고 없애라. 이따 때려. 잡았다. 우리 나홀로 집의 팀. 아, 나홀로 집의 팀. 비둘기, 뭐, 비둘기, 뭐. 비둘기. 뭐. 비둘기 흉내내신 분이 가장 흡사합니다. 와. 옆에 누굽니까? 울면 선물 안 준다. 네가 울면 안 돼. 울지 말고 얘기해. Don't cry, snowman. 이탈리아 축구 응원하시는 약간. 이탈리아 축구 응원하시는 친구 응원하시는 친구. 시아 씨 맞죠? 시아 씨. 시아, 스노우맨. 시아여가지고 지금 시아를 포기하고 지금 청각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앞이 전혀 안 보이네. 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습니다. 대구! 건강에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이겨내고. 오늘 누구예요? 오늘 저 크리스마스 선물. 저것도 한 6개월까지나 참으셨지. 에디션 A. 아 왜? 난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럼요. 선물 같은 탱구가 돌아왔잖아요.
본인은 근데 부모가 아니 안정성으로 방송에서 그렇게 안정성으로 지금 뭔가 이상해. 카메라에 발에 돼요 이거. 카메라에 발에 돼요 이거. 아니 가까이 오지 말아 주세요. 재배치 내가 봐줄게요. 내가 봐줄게. 전문가야. 전문가예요. 아니 형 선물 선물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재배치 해줬네. 아니 산타 할아버지 강남에 계세요? 조금 약간 분산되어 있는 웃음을 해서 하나로 모으고 싶어서 아, 예. 좀 재배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면 반달가면 같아, 반달가면. 나래양. 너무 신생아. 나래양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어? 아, 진짜로? 좀 어리게 해달라는데 너무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공개하기가 좀. 한 번만 봐. 좀 보여줘. 한 번만 봐. 안경을 벗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고. 잠깐만요. 그거만 한 게 아닌데 딴 것도 뭐 했는데? 아니요, 눈빛만 했어요. 됐습니다. 딴 거 뭐 했는데? 선생님이 잘해.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두 분, 김태우, 태희 씨 나와주세요. 진짜 커, 덩치가. 야, 거대하다, 거대. 헤이. 연기한다. 연기한다. 뮤지컬 한 장면인가 봐.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 코로나 후유증? 갑자기 사진을 깔아줘. 김태우 씨가 놀랐네.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아니, 얘기도 한 게 아니야. 정말 대형 가수 두 분이 함께합니다. 대형 가수. 가는 곳마다 사랑비를 촉촉하게 내려주는 보컬리스트 김태우. 놀토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여러분들 함께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파이팅! 가는 곳마다 향기를 남기는 남자입니다. 향긋한 보컬리스트 태희.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올 때 이 귀가 안 들린다는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스크루지 영감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이구나. 베토벤의 느낌으로. 진짜로 약간 세련된 스크루지 느낌이 있어. 지금 또 태희 씨는 또 음원 차트에서도 그쵸? 원얼러블. 아, 그 노래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빨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아예. 너무 인기 많아요. 반주가 없겠지만.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 번 다시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 사실 진짜 노래하기 힘든 시간인데. 맞아. 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놀토는요, 놀라운 엑스돌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 먼저 놀라운 엑스, 신동엽 씨. 엑스맨. 울버린. 근데, 이건 젓가락인데? 구매. 아이템으로 두 벌을 잡으러 다니는 그렇지. 사이클롭스. 자, 옆에는 무슨 엑스입니까? 엑스맨이면 당연히 엑스맨이 강호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엑스파일의 스칼렛이에요. 아, 옆에 분은 누구예요? 우리 고모. 스칼렛. 저도 스칼렛. 립 정보 진짜 안 알고 싶다. 립 정보. 주근장치 색깔. 오늘 톤이 단단히 틀렸어, 오늘. 스칼렛. 왜 계속 스칼렛만 찾아? 멀더를 찾아야 돼, 그냥. 멀더가 같이 오기로 했는데 멀더가 지금 못 왔어요. 멀더?
우리가 다음은 뭐 하냐고 한 작가가 안 왔는데. 아, 하늘 아직도 안 온 거야, 그래서? 우리 먼저 들어와 있다가 그냥 늦게 들어오면은. 아, 그걸로 해, 그냥? 오케이, 아, 가자! 너무 좋다. 가자, 가자! 너무 좋아! 아, 한혜 형 얼마나 억울할까, 혼자. 신난다,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나, 너무 좋아. 한혜 형 지각이 방송에 나간다니? 걔는 너무 좋아해. 중요한 게 지금 멀더가 오기로 했는데 어? 아직 도착을 못했어. 바로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지금 있다가? 아, 진짜 지금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멀더! 멀더 어디 있습니까? 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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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퀴즈라고 들었더라. 멀더! 오프닝 퀴즈라고 들었더라. 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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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을 지각해서 40분을! 한 멀더! 아니, 늦잠 때문에 지각하는 거 뭐한다. 아니, 잠시 오해하세요. 오해시고. 멀더! 한 멀더! 저는 아니, 제가 원래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땡겨졌다면서요, 녹화가. 응. 나 아마 연락을 못 받은 거야. 나 한 시간 전에 연락 받았어. 아, 진작에 잘했어. 말이 안 되지. 멀더! 멀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수신고 받은 거 아니야? 나 오해십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진짜 연락 못 받았어. 자, 오늘 함께할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섹시한 X. X 중에 X. 몬스터 X! 부르빠까 친구들 아니야, 이 친구. 부르빠 친구! Don't stop what you're feeling. She don't go to that big man. 내 다른 숨겨진 예능 보석입니다. 키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예요. 키재즈 민혁! 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혁 씨도 이제 키 선배 옆에 바로 또 자리를. 오늘 또 이렇게 같은 재즈끼리. 아, 이분은 놀토의 가족들을 정말 예 기분을 승승시켜줬던 부르바카의 주인공 주헌! 방금 보여주신 무대는 이제 신곡 무대인데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신곡 러시 아워라는 곡은요. 러시 아워. 러시 아워. 제가 만든 곡입니다. 부르바카! 부르바카! 곡 정보가 따로 없고요. 제가 만든 곡. 예, 곡 정보가 제가 만든 곡. 대단하네. 민혁 씨가 지난 여름 특집 때 놀토의 출연 이후에 놀토에 대해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했대요. 네.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예. 기독교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독교분들이 또 계실 텐데 많이 계시죠. 그 몇 장을 좀 제가 좀 읊어드리자면 오른쪽의 의견은 배제하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예, 예, 예. 아, 이거는 서운한 얘기네. 이거 아주.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가수가 기회를 보는. 야, 이거 문제 있어. 근데 이제 앞에 조항이 붙습니다. 어떤 조항이요? 키 선배님과 키독교와 대립이 될 때 의견이 가급적이면 많이 피하자. 근데 맞아. 막판의 왼쪽도 조심하자는 없어요? 네? 막판의 왼쪽도. 아예 신경 안 써. 아예 지각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 무시? 있지 왜 그러냐고. 죽어. 무시? 죽어. 뭐 맨날 늦어 얘가.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민혁밖에 모르는 바보 온방과 함께할 가수를 알아.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사이먼 도미닉입니다. 2019년 메이클 댄스 9월에 발매한 EP 앨범의 수록곡 메이클 댄스 거 메이클 댄스. 맞췄어. 우리가 맞췄어. 댄스. 맞췄어. 우리가 맞췄어. 조현 씨 듣자마자 나오기도 전에 메이클 댄스 봄 메이클 댄스 봄. 됐다. 부르르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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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이 때문에 살았다. 길이 기리지 마요. 판에 자꾸 우기지 마요. 으쨔.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많이 키웠습니다.
가볼게요. 더 가까이 와 너는 그리워 너무 섹시가지 우리 만남은 터져 이치우 이치우 씨 이치우 씨 나왔어요. 들리는데도 썼는데 이열치열인가 봐요. 아 이열치열 이열치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혁의 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의 바스. 네. 이영 씨 옷도 지금 넉살 형이랑 비슷한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맞아요. 확실히 들은 거는 더 가까이 와랑 비워. 요 비워. 확실하다. 비워 괜찮아. 비워. 자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오! 한혜 형 지각하지 마. 지각 아니에요. 지각하지 말라고 한 작가. 글자 보여주세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3 글자 떴습니다. 아, 기네. 여섯 개 떴습니다. 팝송이지? 여섯 개 떴습니다. 거의 팝송이에요. 자, 영어 여섯 개 떴어요. 자, 그래도 오늘 좀 늦었지만 한 해가 뭔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의 빈 부분 마지막이 비율로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비월로 들었어요. 저도 비월요. 그래서 저 아마 이열치열하고 저쪽 뒤에 네 개하고 아마 라임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역시 대장답다. 지각 대장. 그거 알려. 아, 매긴다, 매겨. 아, 그러니까 빨리 맞춰야 되니까. 자, 지각 대장 출발합니다. 대장님 출발합니다. 지각 대장. 아니 근데 공교롭게 그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이 왜 하니까? 하필이면. 하필이면. 기가 막혀 정말. 신의 뜻이다. 진짜 오해라고. 근데 제가 그 이열치열 듣긴 했는데. 근데 네. 이열치열 가죠. 해봐. 정도 아닐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와 너의 뜨거운 비오디와 나의 섹시 아이스 우리 만나면 터져 이열치열. 오. 아, 괜히 아닌 것 같으니까 대충 한 것 같아.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한 것 같아. 괜히 아닌 것 같으니까. 야, 너 때문에 힙합이 욕먹어 지각한다고. 힙합하는 사람들 다 지각하는 줄 알잖아. 지각부터. 지각부터.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기회가 없어, 이제 기회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늦는 게 힙합 정신이니? 아, 이거 너가 이거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음악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네. 야, 그러면서 놀려. 첫 바퀴 굴리란 말이야, 입으로. 지금 우리 고모 화났잖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라라라 렛츠고! 주세요! 더 가까이 와 너의 뜨거운 B.O.D와 나의 섹시 아이즈 우리 만나면 터져 이열치열. 짝짝붙네, 짝짝붙어. 짝짝붙어요. 아주 붙어요. 자, 결과! 이열치열이야. 홀로 한 그릇 뚝딱 했는데 간식만으로 떠나가 보시죠. 널토 나이스. 대장님. 내가 한혜한테 야 3년 만에 너한테만 연락이 안 간 게 처음이라 너무 신기하다. 근데 원래 샵도 안 갔는데 오늘은 샵을 가고 막 뭐가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처럼 맞아떨어졌는데 원래 평소에는 자기가 항상 제일 일찍 온다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빨리 와요. 아니 내가 제일 먼저 와? 아니야 나도 빨리 오는데. 제가 제일 빨리 오는데. 저는 한 시간 전에 와요 항상. 저는 군장팀이랑 같이 왔어요. 아 문세윤 씨도 빨리 와요. 왜냐면 제가 전날 저는 와서 이렇게 쭉 보거든 주차장. 아니 빨리 들어. 왜냐면 발레 파킹도 제가 다 해드리고 와요. 발레 파킹. 근데 3천 원씩 받더라고. 황금 챙기려고. 여튼 오늘 뭐 그런 좀 상황들이 꼬여서 한혜 씨 대표해서 좀 사과를 드릴게요. 아니, 다음부터 안 믿겠습니다. 아유. 아유 귀여워. 주세요. 자, 네 글자가 떴습니다. 한혜! 한혜! 오! 한혜! 한혜! 오! 액션 루페 클릭비. 맞네. 맞아. 야, 지각했는데 1등했어. 1등! 야. 성공입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뒤에 들어. 뒤에 요. 아. 내가 하는 게 엄마다. 아니, 너 맞다, 백점 오픈! 에이! 그만! 그만! 맨날 현장으로 갔는데 오늘따라 샵으로 간 거야. 일찍 나가지고 막, 흥달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막. 클릭비의 백점 오픈이다!
정답은 지각 안 하네. 정답은 지각 안 한대. 자, 오늘 놀라운 새내기들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토 입장해 주세요. 자, 새내기 여러분 입장합니다. 연극학과 새내기 배그 동아리 신도임입니다. 서울예전 치웠구나. 예. 새내기로 들어왔어. 아, 서울예전 연기관대 개그 동아리. 예. 자, 갑니다. 와서. 숙이든가. 88학번인데요. 예. 중간에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해 예, 새내기로 들어왔어요. 아, 집안 사정이 있어요. 88학번인데. 그래, 요즘 최신 유행하는 걸로만 입었는데. 새내기. 잠시만요. 뭐예요? 저는 14cm. 13cm요? 17cm. 다리가 어떻게 17cm밖에 안 돼요? 재단 끝났어요. 그럼 총 30이요? 4cm 정도로. 원단 1m만, 원단 1m만 끊어주세요. 패션 디자인 학과. 아, 패디과. 패디과 애들. 저렇게 안 입고 다녀. 아니. 패션 디자인 할까?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노미대. 자, 누구예요?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야? 지지. 뭐야? 선배님, 여기 붙일까요? 옛날 생각이야. 아, 근데 동현 선배 빼고 다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나도 봤어. 봤어요? 보셨어요? 아,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쉿! 관객들을 스포하면 안 돼요. 뭐야? 테니스 엘리트 선수 진학한 네, 테니스 선수입니다. 에이, 테니스 누가 교복 입고 쳐. 자, 아무래도 안 된 것 같으니까 출발! 영어 하더라고요. 출발! 자. 요새 저거 하더라고. 자, 2022년 한 해에도 한 해의 분장은 계속된다. 오늘은요, 특별히 전 세계의 K푸드를 알리는 K간식으로 변신했습니다. K간식의 중심에 섰다. 약과 한해 입장! 고마워. 약과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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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니, 생각보다 안 혐오스럽네요. 귀여워. 한 형도 귀엽네. 케이 간식 형님 맞아, 하나 가져가세요. 케이까지. 약간 타이어 같기도 하고. 타이어, 무슨 약간 타이어 같아. 아니, 귀를 뚫어준 게 더 열받아요. 왜요? 뭐 그냥 형식상 뚫어준 듯한 아니, 느낌? 들으면 안 돼. 안에서 웅웅거리는데 소리가? 아니야. 몇 바퀴 돌면 좋지. 그런가? 근데 좀 이렇게 분장함 좀 이제는 점점 든든하죠? 통계적으로 분장했을 때 잘 들었거든요. 맞아. 아, 맞다. 네. 타율이 좋아. 그래서 오늘도 한번 노력해가지고. 아, 그런가? 네. 그리고 한 해가 분장할 때마다 한 해가 조금 좋아했던 분들이 나오시는데 오늘 과연 누가 함께할지 분장하는 초대팀 분들입니다. 자, 정의감 넘치는 섬난 섬녀들. 경찰대 새내기로 변신한 최수빈, 강다니엘 나와주세요. 경찰대. 예. 와, 대박! 이거 알아? 야, 우리 강다니! 수빈 씨,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야,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케미 요정, 블리블리 러블리. 최수빈 양, 환영합니다. 일단은 시청자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거 홍보한 거.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빈입니다. 새내기. 인사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네요. 호락을 많이 받네요. 아니, 지금 홍보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여쭤보시겠어요. 자, 음악, 예능에 이어 드라마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쟁기쟁이 욕심쟁이 강다니엘! 네,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한혜 씨. 예? 게스트 좀 바라보고. 얘기를 좀. 아,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한혜예요. 래퍼 한혜예요. 예, 한혜입니다. 너도 우기면 저렇게 돼. 다니엘 씨가 이 자리에. SNL의 신동엽입니다. 왜냐면 제가 SNL 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못 보게 됐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킹 받게 만드는. 킹 받는 톤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킹! 내가 봤어요. 왕일대상인가. 진짜 킹을 했습니다. 무자비하다, 무자비. 아, 진짜 킹만 본 것 같아요. 왕. 자, 우리 옆에는. 진짜 킹 받는다. 안녕하세요.
대기디입니다. 힘 빼면 안 납니다. 예. 조심해야 돼. 옆에 누굽니까? KCM님. 아. 이거 나를 했나 했잖아 근데. 아, 그래. 그래. 야 우리끼리 안 한 게 뭐 있냐? 아 돌려받기 아니야. 왕 누가 안 했어? 노래라도 짜려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 기억 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기 기억 니은. MZ 세대의 킹받는 아이콘 민호이 씨를. 아. 안경부터. 반응 이렇게 해주시죠. 아니야. 기억 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킹받는 토요일 누구예요? 엄마들이 가장 킹받아 하는 요소를 다 모아봤습니다. 아이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살 좀 보여주겠다는데 기성세대들이 꽉 막. 킹받아! 연기를 잘. 아유. 미나노다, 정말. 아, 미나노는 뭐야? 진짜 열받아. 전 킹받는 MZ. 아, 에이, 나랑 같이 썼어야 됐네. 기성세대들이 꽉 막고 있어서. 아유, 가자, 가자. 이해를 못 갔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춤을 왜 쓰는 거야? 아, 오늘도 킹받는 토요일. 오늘 함께 할 분들은요. 킹받을수록 사랑받는 정말 대세 슈즈 세 분이 입장을 합니다. 나와 주세요. 광기에 킹받는 예능감까지 여러분 모두 주제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재 씨. 안녕하십니까? 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급발진을 감추고. 아니야 저게 최고야. 어떤 컨셉이에요 지금? 안녕하시렵니까? 저는 신동엽 씨입니다. 옛날. 안녕하십니까? 꼴보기 싫어! 지금 보니까 되게 꼴보기 싫어! 약간 그 픽사리까지 넣으신다. 디테일이.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에서 일진 짱까지 정말 킹받는 연기력, 연기 천재입니다. 주여영! 놀토 와보니까 분위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분 왜 그래? 이분. 누구 갑바했어? 안다. 야야. 예. 진짜 1등. 대박. 자, 다음 분 소개 올립니다. 아, 부담스러워. 요리조리 종횡무진 킹받는 싱어송라이터 민호 리. 민호 리. 이런 타입이야. 좋아요, 민호 리. 자, 보여 주세요. 오케이. 키워 히트다. 키워 히트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름 얘기해야 돼. 이름. 현영. 우재. 현영. SNL 코리아. 정확히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SNL 코리아. 정답입니다. SNL 코리아. 안 좋아. 1, 2, 3,
최진이 최태성 전화. 축하드립니다. 아, 좋아요. 우리 현우. 오, 에스엔에 코리아.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